백사의 부활, 예준아, 박현호, 이용재, 유관영입니다. 이제 먼저 IoT가 무엇이냐. 이제 IoT란 사물 인터넷이란 사물의 센서를 부착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쓰는 와이파이부터 블루투스까지 시작해서 뭐 우리가 쓰는 교통카드 같은 것들이 전부 이 사물 인터넷과 관련이 있는 거죠. 저희가 발표하게 될 목차는 먼저 다양한 아두이노 센서들 9개에 대해서 말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여기 있는 무선 교통자로 조립해 볼 것이고, 그 다음은 시간이 만약 있다면 퀴즈와 질문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처음으로 소개할 센서는 이제 불꽃 감지 센서인데요. 이 센서는 이제 근처에 불꽃이 존재하면은 불꽃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저항값이 변화해서 그것으로 통해서 불꽃이 어떤지 감지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감지 센서인데요. 저희 빨간 부분, 저 흰색 선 부분이 물에 잠기게 되면 전기가 통해서 물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센서는 IR이시죠. 그러니까 적외선 수행 센서인데요. 이 센서는 이제 적외선 신호를 받으면 그 정보를 감안하는 센서입니다. 이 다음으로 소개할 센서는 레이저 이미지 센서이고 레이저 선진 부위인데요. 이제 우리가 하는 우리가 흔히 하는 그 레이저처럼 말 그대로 빨간 빛이 나오는 센서 모듈입니다. 다음 모듈은 이제 피에소 구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는 그 라디오에 있는 그것처럼 삐 소리가 나오는 모듈입니다. 전기 신호를 받으면 음이 나오는 센서예요. 이제 다음으로 소개할 센서는 메탈 터치, 그러니까 금속 터치 센서인데요. 터치 스팅과 같이 정전기를 감지해서 접촉을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소개할 거는 조이스틱인데, 우리가 흔히 하는 조이스틱은 똑같은데, 똑같아요. 다른 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조이스틱을 누르거나 아니면 움직이는 거를 알 수 있는 모듈이에요. 이제 다음으로 설명할 건 이 로터리 엔코더, 회전 감지 센서인데요. 엔코더가 회전을 하면은 전기 신호가 나와서 그걸 감지할 수가 있어요. 엔코더 회전한 방향도 알 수 있어요. 이제 이번 센서 아날로그라고 하는데요. 이제 자기장을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자기장이 가까이 오게 되면은 저기에 전기가 흐르게 되는데 그 차이를 통해서 이제 자기장이 세기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그리고 그거.